인천의 한 기업 대표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의 수영 경기장인 문학 박태환 수영장 개장 행사 때 써달라며 인천시에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기부자는 평소 사랑의 열매, 초록우산 등 사회복지 전문기관을 통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주식회사 전국 24시 코라물 윤수명 대표이사입니다. 윤 대표는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선수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멋진 활약을 기대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부금이 문학 박태환 수영장 개장 기념행사에 잘 사용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하여 시민들과 수영 꿈나무 선수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어 기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학 박태환 수영장은 오는 10월 14일 개장식을 열고 인천에서 14년 만에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경기장으로 활용됩니다. 인천시는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인천의 발전상과 내년에 열리는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널리 알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